아, 너무합니다, 형님, 진짜. 아. 예. 이제부터 그 등쳐먹는 놈을 내가 상대를 좀 할 건데, 물론 그 사이에 너네들한테도 희망사항 하나 정도 내가 얘기를 해줘야겠지. 유일하게 네. 나의 이름이 조각으로 나뉘어져서 이름표가 어디든 상계되어 있는데 그걸 모아서 내 등 뒤에 붙이는 놈이 있으면 거기까지만 알면 되고. 네. 뒤돌아보면 죽는다. 예. 아, 내가 무궁화꽃을 피웠을 때도 선배 뒤 이름 아니 등을 보여서 떼려고 그랬는데 이름표가 없더라고요. 없어봤죠. 그러니까. 민수 형. 우리 이름표 찾는 건가 그러면? 강수 이름표 있었어? 찾아서 붙이는 거 아니야? 붙였다 떼야 되나? 아, 그럼 왜 오늘 뜯는 게 아니라 갖다 붙이는 거야? 갖다 붙이는 거야? 맞다! 그런 거보다 갖다 붙이는 거야, 오빠. 그러면 오빠, 이름표를 찾아라. 이름표를 찾아라. 이름표를 찾아봐요. 이름표 찾아서 어떻게 붙여요? 그냥 텐트마다 있는 거 아니야? 야. 빌리나 봐봐. 해봐. 아, 그, 뜯는 건데, 그, 개념 해야 되는데. 이 거리가 지금 내, 나오질 않는데요. 형, 아니, 뭔가 하신다는 게 너무 중요해요. 야, 이거 뭔가 해. 나 동원아. 근데 형, 들려요. 근데, 형. 난 적중을 던질게요. 어. 지금 던질게요. 알았어. 이렇게 해서. 어. 나 지금 던진다. 야, 씨! 형, 죽었어. 저 붙어있어. 잠깐만. 비행기가 문 앞에 떨어져. 야, 한 번 주워주면 안 돼? 야, 한 번 주워주면 안 돼? 저 미안해. 거기야, 오셨다. 오셨다. 형님, 이제 강우 안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. 하하야. 예? 종이 비행기 날리면 혼난다. 너무 심심해서 그렇습니다. 죄송합니다! 네. 종이 비행기 한번 열어서 내가 내용 확인할까? 아닙니다! 형이 네 성격에 아무것도 안 쓴 놈은 아닐 테고. 지금부터 내용을 시원시원한 웅변과로, 웅변필로 해가지고 한번 낭독 한번 하시죠. 시작. 최민수 형님, 사랑합니다. 형님, 잔치에 셨는지요? 이리 줘라. 마련한 봄이 오기 전. 이리 줘라. 겨울은 항상 오는 법. 눈 따고 들어간다. 다시 한번 기회 줄게. 선수님과의 사랑하는 영원하니까. 눈 따고 들어갈까? 맞습니다. 매우 정확합니다. 매우 정확합니다, 형님. 정확합니다. 하나, 둘. 하나, 둘. 하나, 둘. 지금 살아있는 런닝맨은 메뚜기, 개리, 지호, 방수 4명. 내가 이곳에 4개의 상자를 숨겨놓았어. 그 상자 안에는 너희가 앞으로 뭘 해야 할지 적어놨으니까 각자 찾아라. 만약에 상자 안 찾고 꼼수 부리는 인간이 있으면 그놈부터 내가 아웃시킬 테니까 꾀부리지 말고
선배님 저는 같은 편입니다.